우리 예술단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많이 박수를 쳐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놀고 갈게요. 자, 촬영 경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집에 들어가셔서 잠깐 기다리시고요. 자, 오늘은 저희 우리 영상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좀 분주하게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오늘 지금 이제 나그네 서름을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우리 다 아시는 노래거든요.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. 하루
마감할 때 앵콜 할게요. 우리가 2시 좀 넘어 시작을 해갖고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. 3시 되면 또 다 가셔야 되잖아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색소폰이 왔습니다.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구정이 돼서 아 구정 선물로 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지금 하루가 살고 있는지
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. 그죠? 네. 네, 신정아 지나는 지금 우리 진짜 원일 고유의 명절인데요.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. 저도 좀 떡국 한 그릇 먹으러 올까요? 감사합니다. 지금 왔는데 우리 저희 장로님이요. 저 귀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? 네, 지금 여자의 일세요. 어서 오세요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
많이 좀 그래도 잘하셨어요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오늘 여기 오시려고요. 저기 아코디언도 사가지고 요즘 몇 달을 연습하셨어요. 첫 공연 잘하셨죠? 다음에 오시면 더 잘하시라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이번에 또 우리 색소폰 한 번 더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. 용두산 LAG래요. 용두산 LAG 유명한 노래죠? 네. 예, 아주 멋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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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 두개인가요? 일로 가실래요? 예. 그냥 가만히 계세요. 내 꿈이 없는 게 아무 재미가 없네. 네. 내 꿈이 없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. 아니, 저희도 앵콜 해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한 바퀴 돌고 갈게요. 조금 있으면 또 다 가셔야 되니까 너무 바빠갖고 저도 노래하고 싶어요. 앵콜 드리려고요. 이렇게 실수했어요. 박수 한 번만 다시 주세요.
문화 부천 남부 노인 우리 주야가 보호센터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음악에 대해서 1인자예요. 다른 데 가면 앵콜 안 해주고 빨리 끝내 이러시는데 우리 엄마 앵콜 안 한다고 재미없다고 그러시잖아요. 자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니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이렇게 멋진 훌륭한 곳에서 우리가 공연을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세요. 그래가지고 우리도 아까 밖에 와서 기다렸어요. 빨리 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섭섭했어요. 아시겠죠? 다음에 시간 많이 주시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불러드릴게요. 자 같이 한번 해주세요.